안녕하세요. 밥돌이 형이에요. 오늘은 만두 요리 유튜브 보다가 맛있어 보여서 따라해봤어요. 만두. 요리를 시작해볼까요, 로롱? 물 150ml, 식용유 1티스푼 넣고 섞어주세요. 1인분 기준으로 만두 4개를 물에 넣고 전자레인지에 2분간 돌려줄 거예요. 만두가 해동되는 동안 집에 남아있는 대파와 양파를 썰어줄 거예요. 만두가 해동되었으면 만두소를 타내어 줄 거예요. 이제 만두피를 바삭바삭 튀겨주세요, 로롱. 튀겨지는 동안 주문을 외쳐볼까요? 만두. 만두피가 바삭바삭 튀겨졌으면 따로 빼둔 다음 기름을 두르고 준비한 대파, 양파를 볶아주세요. 노릇노릇하게 볶아졌으면 만두소를 넣어볼까요? 간을 맞추기 위해 진간장 1티스푼, 굴소스 1티스푼을 넣어주세요. 설탕 0.5티스푼도 넣어주세요, 로롱. 그 다음 밥을 넣고 맛있게 볶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참기름도 후루룩 넣어주세요. 이제 덮밥을 그릇에 담아주세요. 그 다음 바삭하게 튀겨둔 만두피를 올려주면 초간단 만두덮밥 완성!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